초공개 정조대왕함, 신의 방패 바다를 가르는 웅장한 모습,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안녕하세요. 든든한 대한민국 또 하나의 신의 방패인 정조대왕함은 작년 7월 28일 진수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1년이 지난 2023년 현재 항해 시험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정조대왕함의 웅장한 모습을 방위사업청에서 어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순조롭게 전력화 과정을 밟고 있는 정조대왕함이 든든하고 멋지게 다가옵니다.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급에 이은 배치2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2022년 7월 건조를 완료하였으며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동급 이지스함 두 척이 추가 건조될 예정으로 우리 이지스함은 배치1 3척에 배치2 3척을 합해 총 6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길이 170m, 폭 21m, 경합의 수량 8200톤으로 만재 1만 톤이 넘는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600톤가량 규모가 커졌으며 전투 능력이 향상되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은 물론 국내 이지스함 최초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오게티라고 여겨졌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드디어 갖추게 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함대공 미사일로는 SM-2와 SM-6가 검토되었다가 최종적으로 SM-6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SM-2와 SM-6를 함께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사거리는 240km 정도로 비슷하나 SM-6는 합동교전 능력이 뛰어나고 긴 사거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적 항공기의 접근 거부에서도 SM-2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SM-2 등 기존의 함대공 미사일들은 반능동 유도 방식이라서 교전 횟수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전파가 직선으로 나가는 특성 때문에 초수평선 유도는 불가능해 시스키밍 미사일에 굉장히 취약하지만 SM-6는 자체의 능동형 유도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개수가 일루미네이터의 개수와 무관하게 되어 교전 횟수가 순전히 함정의 전투체계 능력에 따라서만 좌우되므로 시스키밍 미사일에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SM-6 함대공 미사일에 의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외에도 정조대왕함에는 각종 함대지 탄도유도탄이 탑재되어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해상기반 기동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조대왕함에 이어 추가로 건조될 두 척의 이지스함이 더해지고 이어서 건조 예정인 국내 개발 한국형 이지스함 6척까지 완료되면 총 12척의 이지스함급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건조 중인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 9척까지 가세하면 강력한 해군력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적 우세에 있는 중국과 최근 북한의 핵잠수함 진수를 생각한다면 도산 안창호함 배치3 3척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사상적으로 꽉 막힌 국가들과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건들면 너네도 작살난다는 인식을 심어줄 국방력을 늘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조대왕함의 멋진 항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